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 중에 안지랑역 초역습관에 있는 상가주택 소개받을 건데요.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딱 봐도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벌써 네 번째 촬영을 하러 나왔는데요. 네 번째 다시 촬영을 하러 나온 이유가 매매금액의 변동 때문입니다. 오늘 건물 최초 매매금액이 16억 5천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정말 가격을 많이 다운해서 13억에 나왔습니다. 자, 13억에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요즘 대구 시내 전 지역에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들 가격을 보면은 보통 15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15억에서 20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오늘 건물은 대구 시내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이지 않겠나 해서 다시 소개해 봐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가격이면 이 건물 향후 시세 차익 충분히 볼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재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위치가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건물에서 안지랑역까지 도보 5분 초역세권 매물이고요. 안지랑역은 향후 대구 5호선이 예정되어 있어서 교차역이 될 곳이라 또 한번 지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부동산은 뭐니뭐니 해도 위치가 최우선인데요. 주변으로 안지랑 곱창 골목과 앞산 카페거리 그리고 앞산 맞둘레길이 형성되어 젊은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젊은 인구가 많이 밀집된 동네라서 당연히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1인 가구가 많다는 말은 곧 그 인구가 우리 집에 세입자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동네 물건들 매매를 하고 관리를 하다 보면 공실률이 많이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위치 좋고 두 번째로 젊은 층 수요 많은 곳이며 세 번째 신축이면서 누구라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엘리베이터까지 갖추어져 있는 건물이 가격도 저렴하다고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시간이 지났을 때 분명히 시세 차익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야말로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반대편에서 지금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앞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쪽은 건물 쪽에서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보시면은 6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또 서쪽으로 4m 그리고 바로 또 동쪽으로 이렇게 나가보면은 동쪽으로는 또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는 8m, 6m, 3m 이렇게 코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편에도 건물을 또 비춰봐드리면 오늘 건물 코너 건물인 만큼 건물 인물도 참참하죠.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티샵이 입점이 되어 있어요. 부티샵 면적도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9단위로 21.6평으로 지금 현재 보증금 2천에 110만원의 예약제로 운영되는 부티샵이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는 세입자분이 이렇게 통으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또 이 세입자가 또 나간다 하면 또 이렇게 보시면은 6m 쪽에도 출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8m 쪽에도 이렇게 출입구가 이렇게 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사용하실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향후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상가까지 이용하실 분들도 눈여겨봐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층 쪽에는 롱브릭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스타코플렉스로 4면 모두 스타코플렉스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남쪽으로 보면 요즘 복층으로 주인세대가 구성이 되는 집들이 많아요. 오늘 건물 역시 복층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복층 지붕 쪽에는 징크 판넬로 이렇게 누수에 걱정 없게끔 이렇게 잘 해놓은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4층 거실 쪽 보면은 바로 맞은편으로 2층 주택 그리고 바로 뒤편으로도 또 3층 주택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앞상 조망권도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장과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3가구에 투룸 1가구, 3층 역시 원룸 3가구에 투룸 1가구,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10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주차장으로 이동해 보면 주차장은 8m 도로 쪽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카메라에 빗방울이 맺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주차장은 8m 쪽으로 이렇게 주차 왼쪽으로 2대 그리고 우측으로 2대 그리고 또 건물 서쪽으로
4m 도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m 쪽으로 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주차한 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전체 5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면부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타크 플렉스 모두 하얀색 스타크 플렉스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현관문 안쪽 내부부터는 앞전 영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계단실이고요. 계단실 밑으로 이렇게 넓은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측 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복도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 게 보시면 센서등도 이렇게 이쁜 센서등을 이렇게 꾸며 놓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주변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파벽돌로 이렇게 이쁘게 꾸며 놓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도 청구 쪽에도 또 CCTV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드레일도 단조 제품, 철 제품을 사용해서 영구적으로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주인 세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티센크룹 제품 12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내리시면은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현관 공간으로 이렇게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주하실 분들은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왼쪽으로 보면은 또 방계단 밑으로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으로 또 넓은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으로 금장색으로 된 삼연동 중문이 자동문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동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일괄 소등 스위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측으로 돌아보면은 오늘 건물의 주인 세대 거실이 나타납니다. 자, 1층에서 말씀드렸듯 거실 정남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조라 충분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은 오늘 건물 1층에서 말씀드렸듯 앞에 막히는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망권도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남쪽으로 앞산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 조망권 있는 주인세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아톨 쪽에는 600-600 폴리싱 타일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역시 화이트 톤 계열로 목 작업을 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창고 쪽에는 3인치 여러 개이든가 무드 등으로 오늘 건물을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은 오늘 건물 안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역시 마찬가지로 정남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조랑 충분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면은 우측으로 또 부박이장, 그리고 가운데 파우더룸, 그리고 왼쪽으로도 이렇게 부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또 뒤쪽에는 내욕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욕실 쪽에도 한기습기 걱정 없게끔 환기창이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환기습기 걱정 없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거실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폴딩도어를 사용해서 거실과 주방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폴딩문을 열고 이렇게 뒤로 가보면은 상부장 하부장 모두 화이트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싱크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두 번째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방 역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 두 번째 방 뒤쪽에는 또 남는 공간 이렇게 테라스 공간으로 꾸며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층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거실과 주방 가운데에는 또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바로 왼쪽으로도 또 테라스 공간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 공간도 충분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보여집니다. 밖에 벤치도 하나 놔두셨고요. 그리고 복층 올라가는 계단 바로 정면으로 보면 외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욕실 쪽에는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이렇게 세면대 및 변기, 또 젠다리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복층을 한번 올라볼게요. 자, 복층 올라갈 때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벽 쪽으로 센서등을 이렇게 매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복층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안전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측으로 돌아보면은 보조 싱크대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핫플레이트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간단한 음식 조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복층 공간도 전구 높이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키 큰 분들이 들어와도 전혀 불편함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공간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보면은 복층 공간에도 이렇게 거실이 꾸며져 있습니다. 거실 쪽에 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 밑으로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이렇게 넓게 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또 방 하나가 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수납장이 충분히 이렇게 빠져 있는 모습 사진이 나갑니다. 자, 주인 세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즘 건축을 하시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짧게는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공사를 하시고, 그리고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자기 자부담 7억에서 8억 정도 투자를 하시는데 마진은 그냥 원가도 제대로 이렇게 못 받고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매수자분들 입장에서는 매수자 우위시장이라서 정말 지금이 매수하는 타이밍 적기가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앞전에 제가 영상 시작했던 안지랑 내거리 동신정보가 바로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요. 왼쪽으로 보면은 드림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드림병원 바로 앞이 안지랑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지랑역까지는 도보 5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지랑은 향후 5호선 순환선이 또 지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안지랑은 더블 역세권이면서 교차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이 위치한 곳은 지가 상승의 호재도 분명히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바로 매매 상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원룸넷스 가구, 투룸 두 가구, 주인 세대 한 가구로 전체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구단위로 60.5평, 건물 면적 381.48제곱미터, 구단위로 115.3평, 사용승인 2021년 2월 22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최초 16억 5천에서 3억 5천 다운해서 13억에 나와 있고요. 융자 6억 8천, 보증금 5억 4,800, 인수금액 7,200, 월수입 371만원에 은행이자 28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8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 자부담 대비 14.6%인데요. 작은 금액으로 인수하셔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또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렇게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가구 중에 2룸 1가구 그리고 3룸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 쪽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오늘 건물은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정말 컨디션이 아주 좋은 거 영상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방마다 이렇게 문을 하이트톤과 이렇게 별 4개열로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 지어 놨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젊은 세입자분들에게 인기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 및 투룸도 구조가 정말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에게 특히 이 동네에서 인기가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층 역시 마찬가지로 원룸 3가구에 투룸 1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상 오늘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건물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